물이나 마셔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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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퀴벌레다. 어? 이러지 마.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디? 잡았다. 아, 여보, 살았다.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여보는 안 무서워? 아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지. 뭐가 무서워요? 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애들인데. 진짜 대단해. 난 바퀴벌레만 보면 소름이 끼치던데. 아, 온몸에 방금 탁살이 돋은 거 있지? 아, 요것 봐, 요것 봐. 어우, 진짜. 이 가녀린 얼굴. 이 가녀린 날 좀 봐봐. 난 가녀린 소녀. 알고 보면 나 전생에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서글프고 아름다운 공룡님이 아니었을까? 어머! 뭐야? 바퀴벌레잖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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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다. 무슨 일이지? 아! 아, 아 이러지 마. 아, 바퀴벌레잖아. 아빠 내가 잡아 줄게. 너무 무서웠어, 우리 딸. 알고 보면 가녀린 소녀는 아빠가 아닐까? 오늘은 해충 실험하는 날. 바퀴벌레를 잡아서 다리 하나씩 뜯기 하면서 놀아야지. 아니야, 한번 주사기에 압력을 넣어서 괴롭혀볼게. 일단 바퀴벌레부터 잡아야겠어. 리아야, 너 거기서 뭐해? 입으로 똥을 싸니? 아빠? 어? 아니, 바퀴벌레 찾고 있었어요. 잡아서 제 곤충 관찰통에 넣어서 그냥 고문을 아니 연구해보려고요. 아, 소름. 넌 바퀴벌레가 무섭지도 않아? 아, 그걸 어떻게 잡아? 아니, 무서우니까 더 잡아야죠. 아니, 살아남아서 저희 집에 몰래 살면 그게 더 끔찍하잖아요. 에잉? 아빠, 바퀴벌레가 무섭군요. 아이, 무섭지. 나이도 먹은 사람이 무서워하면 안 되죠. 아빠, 제가 무서운 얘기라도 하나 해드릴까요? 뭔데? 바퀴벌레가 집에서 한 마리만 보여도 집안 곳곳 어딘가엔 수십, 아니 수백 마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 소름 끼쳐. 끔찍하네. 조심하세요. 어딘가에서 바퀴벌레가 아빠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징그러. 아, 아빠 그만 놀리고 화장실 좀 나와줄래? 아빠가 좀 화장실 좀 급하거든. 네. 수십 수백 마리가 아빠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우, 바퀴벌레는 어떻게 생각해도 참 혐오감 든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 매끈한 등짝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내 몸을 올라타서 그 긴 더듬이로 내 몸을 휘둘러대는 그 활발한 모습은 정말 혐오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가끔 집안에서 포덕포덕 날아다니는 순간 진짜 등골이 오싹. 대형 바퀴벌레다! 아빠, 제가 만든 바퀴벌레 갑옷이에요. 귀엽죠? 이게 뭐야? 당장 벗어! 이 벌레 같은 게 아빠 눌리려고. 여보, 요즘 따라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많은 것 같아.
그러게요. 아무래도 니야 말대로 우리 집이 아무래도 바퀴벌레로 점령당한 게 아닐까? 그럴걸요? 바퀴벌레는 진짜 끔찍하다니까. 아, 어? 어?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컸었나? 왜 이렇게 거대해 보이지? 여기는 리아 방인데. 어? 어? 리아가 원래 머리가 저렇게 컸었나? 고문할 만한 좋은 바퀴벌레가 들어왔구만. 고문을 시작해 볼까? 어, 리아야! 나야, 나! 아빠야, 아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걸. 조용히 보내주매. 어, 어, 어! 어, 어디가? 어! 엥! 아쉬워라. 내 몸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어? 어? 어, 뭐야! 내 모습이 바퀴벌레가 됐잖아! 아! 씨! 어! 이게 뭐야? 일단 저쪽 앞으로 가봐야겠다. 저기에서 환한 빛이 나는 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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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아, 아, 이거 완전 바퀴벌레 천국이잖아. 오, 어이, 신의 바퀴. 머리만 그만. 늦었으면 빨리 앉아, 바퀴. 앉아. 어, 네. 어이, 뜨셔줘. 자, 나는 너희들의 생존력을 가르칠 파 선생이다. 모두들 반갑다. 어이, 옆에 있는 바퀴벌레는 우리 딸 닮았네. 거기 조용히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파 선생은 어떤 생물보다도 똑똑하고 위대한 생물이다. 하찮은 인간들이 우리들의 IQ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의 IQ는 무려 340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 어, 저기 바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옆에 있는 친구, 어, 머리가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신입 질문 잘했구만. 우리 바퀴벌레가 언제부터 생존했는지 아나? 바로 폐각기 시절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위대한 생물이다, 바퀴. 우린 곤충계 좀비라 그 불리지. 저 친구는 어제 인간방으로 침입하다가 머리가 잘린 채 돌아왔지. 그래도 머리가 없어도 우리는 일주일간 생존할 수 있어. 뭐 일주일? 머리가 없어도 일주일에 생존한다고? 징그러워. 자, 어쨌든 우린 잉여맨이라는 인간의 집에 몰래 사는 집바퀴들이다. 벌써 저녁이 되었군. 자, 오늘도 몰래 잠입해서 사람의 각질, 손톱, 머리카락 등등 먹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먹어버려라! 어, 그런 걸 먹는다고? 우리가 못 먹는 건 없어. 다른 곤충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바퀴벌레들은 모든 걸 먹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한 거야! 그리고 신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 바퀴벌레들은 90일 동안 물만 먹고도 생존할 수 있다, 바퀴! 어! 어이, 그래서 바퀴벌레가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거였구나. 어, 징그럽지만 정말 인정할 만한 생존력이야. 이제 모두들 기상! 이럴 시간이 없어. 이제 인간들이 잘 저녁 시간이야. 원래 인간 부엌으로 잠입해서 오늘도 모든 걸 갉아먹는다. 알겠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되다니. 끔찍해. 내가 진짜 바퀴벌레가 돼서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징그러워. 빨리 모두 부엌쪽을 뒤져봐. 먹을 게 엄청 많아. 바퀴바퀴. 바퀴바퀴. 맛은 좋네. 바퀴바퀴. 뭐야 이 바퀴벌레들. 니넨 다 죽었어! 인간이다, 도망쳐!
치미! 빨리 도망가! 거기서 빠를 거야! 여보라면 날 알아봐 할지도 몰라! 여보! 나야! 바퀴벌레! 바퀴벌레! 진짜 바퀴벌레만 보다 보니까 이런 개꿈을 다 꾸네. 여보? 악몽 꿨어? 여보, 바퀴벌레 때문에 진짜 안 되겠어. 이거 세스코 부르자. 아이고, 아저씨 오셨군요. 아, 바퀴벌레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네, 여기 온 사방이 그냥 바퀴벌레. 아, 이렇게 약을 뿌리면 집에 있는 바퀴들이 먼저도 죽을 겁니다. 아, 진짜 확실한 거죠? 아, 바퀴벌레 녀석들 물만 먹고 90일을 산대요. 아, 머리가 없어도 산다니까요, 애들이. 아, 그럼요. 확실히 죽여드립니다.